빠방하이.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신기한 북한 문화들. 오늘은 여름 특집 북한 몰아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핫한 음식들과 하드코어한 학교생활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한 음식과 학교생활 몰아보기 탑 20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악지역이라 국토의 약 17%에서만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행군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놨던 구호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감자혁명을 추진합니다. 추위에 강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작물 감자를 새로운 주식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이죠. 북한 언론은 감자는 흰쌀과 같다며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1등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영양덩어리의 건강 장수식품이라는 것. 혁명의 중심지는 양강도 대웅당군. 과학자와 기술자를 파견해서 감자를 연구하고 제대군인 천여명을 배치해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게 크기가 크고 맛이 달달한 대웅당 감자는 북한 동유로 나올 만큼 유명해졌죠. 계속해서 새로운 감자 요리를 개발 및 보급 중인 북한 당국.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1999년에 출간된 감자 요리, 여기에 실린 감자 요리만 해도 이미 80가지나 되고요. 지금은 최소 2-300가지라고 북한 주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감자 요리들. 감자밥, 감자떡, 감자 녹말국수, 감자엿, 감자 꽈배기, 감자장, 감자지짐. 신기한 건 감자 깍두기와 감자 생채입니다. 노동신문은 감자 깍두기가 만들기도 쉽고 그 맛도 좋아 인기라고 소개했고요. 감자 생채는 무생채와 달리 맛이 독특하다고 했죠. 그러나 겨울철만 되면 새까맣게 꽁꽁 얼어 먹을 수 없었던 감자. 이것도 아까우니 살려냅니다. 언감자 국수. 누군가 언감자를 강판에 갈아 국수로 만들어낸 게 그 시작인데요. 거무스름한 면에 들깨를 갈아 만든 육수로 맛을 냈죠. 꼬들꼬들한 면과 육수의 조화가 훌륭해 든든한 식량이 되었다고. 이렇듯 북한에서는 2차 가공을 통해 감자의 저장성을 높입니다. 감자가루 생산 공장도 따로 있는데요. 한 공장에서만 연간 4,000톤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가루는 밀가루, 쌀가루를 대체합니다. 방송에서는 감자가루를 이용한 요리법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감자가루 경단, 감자가루 국수, 감자가루 낙지순대, 감자가루 유채볶음, 감자가루 짜장면까지. 와? 감자 요리는 북한이 최고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식량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는 감자. 최근에는 감자 껍질까지 먹기 시작했다는데 어메이징하네요. 북한의 새학기 풍경은 어떨까요? 북한의 초등학교는 소학교. 새학년 개막식이라 불리는 입학식은 우리보다 한 달 늦은 4월에 열립니다. 먼저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취학 연령이 된 어린이들에게 입학 통지를 내리고요. 부모들이 필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록 오케이. 입학식 당일 신입생들은 가슴에 꽃을 단 채 축하를 받으며 교문에 들어섭니다. 교장의 축하 연설, 선배님의 축하문 낭독 등 낯설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신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는 노래를 합창한다는 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배정. 이건 학부모들 초미의 관심사. 왜냐? 담임 고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북한 학교는 교사의 정근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발령이 났다, 은퇴할 때까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한다는. 고로 한번 담임은 평생 담임. 입학식에서 만나 졸업할 때까지 함께 가는 거죠.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구성원 그대로 통째로 올라가고요. 다 같이 같은 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소학교 입학이 중요한 이유이죠. 반대로 졸업식엔 무덤덤한 편인데요. 가족들은 오지 않고 학생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되고요. 졸업앨범도 따로 없죠. 미리 다같이 사진을 찍어서 나눠주는 정도. 새학기 하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움의 천리길. 매년 실시하는 행군 프로그램인데요. 1923년 3월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주 팔도구에서 고향인 평양 만경대까지 14일 동안 천리길을 걸었다는 김일성. 배움의 천리길은 소학교 학생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걷도록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12살 때 갔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참가시킨다고.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 3대 혈통세습에 정당성을 주입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 학생들이 걷는 거리는 최소 300km. 힘든 여정이지만요, 의외로 인기 만점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다른 지방을 둘러볼 절호의 기회이고요. 행군 이력이 나중에 유리한 스펙이 되거든요. 뭐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범생 위주로 뽑히고요, 회비를 내야 해서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충성심을 다지는 목적에 배움의 천리길 여정.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 300km 걷는 게 로망이라니. 역시 북한이네요.
북한 사람들 외식 자주 할까요?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식이란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필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했던 북한, 명절로 지정된 날이나 식당에서 한 번씩 밥을 먹었고요. 외식을 좋아하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식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1990년대 중반쯤 붕괴된 배급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너도 나도 장마당에 나가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요. 이를 기점으로 북한의 외식 문화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크게 구경식당과 장마당의 길거리 음식 으로 나뉘는 북한의 식당, 각 지역의 고유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구경식당은 옥류관을 비롯해 유명한 식당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됐습니다. 배달앱 옥류, 이 앱에 가입하면 각종 요리는 물론 옥류관의 대표 메뉴인 평양냉면도 시켜 먹을 수 있죠. 이렇듯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외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계층 차이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달러로 판매하는 고급 식당에는 돈 많은 간부나 돈주들이 드나들고요. 장마당의 길거리 음식은 일반 주민들의 주 고객이죠. 국수, 인조고기, 두부밥 등 값싸면서 맛까지 챙긴 가성비 음식들이 넘쳐나지만요. 가난한 서민들도 자녀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제대로 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식당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식당이 있었으니 바로 천원식당. 개인이 운영하는 이 식당, 밥, 떡, 지짐 등 모든 음식이 단돈 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사식당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이 식당을 노동자식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주 메뉴는 강냉이밥에 감자국, 쌀을 전혀 섞지 않고 옥수수로만 지은 밥. 맛은 흰쌀밥보다 덜하지만 양이 많고요. 김치와 감자국은 원하는 대로 리필해주죠. 또한 점심시간에는 장마당 매대를 돌면서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어 한푼이 아쉬운 영세 상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최애 천원 음식은 속도전가루, 옥수수 뻥튀기를 가루낸 분말로 약간의 물을 넣어 빠르게 빚어먹을 수 있는 고소하고 끈기 있는 떡이죠. 여러 지방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대중식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천원 식당, 모든 메뉴가 천원이라니 가성비 하나는 최고인 것 같네요. 북한 학교에선 어떤 걸 배울까요? 국어, 수학, 지리, 과학, 미술 등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요. 신기한 과목들도 많습니다. 먼저 조선, 역사.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인 건 이순신 장군입니다. 원래는 불세출의 명장으로 칭송했던 북한. 1967년 김일성 유일사상을 채택하면서 평가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김일성을 제외한 누구도 감히 영웅으로 부각될 수 없었던 것. 과거 인물도 예외가 아닌게요.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면서도 공적은 철저히 낮추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지킨 건 맞지만 백성이 아닌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싸웠을 뿐 진정한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현 시대에 더 나은 영웅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죠. 심지어 훈민정음에도 손을 댑니다. 집현전에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데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아닌 우리 인민이 창제했다는 식으로 기술한다는, 이렇듯 넘쳐나는 왜곡과 조작. 북한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혁명, 역사. 조선 역사 이후에 근현대사를 배우는 과목이라곤 하지만요, 그냥 김일성 일가의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뿐이죠. 여기 과목명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최고 지도자의 생애를 정규 과목으로 지정한 건 북한이 유일하다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교과목이 있고요. 2016년부터는 김정은도 추가됐죠. 수업 비중도 엄청 큽니다. 인물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시간을 배우고요.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 좋아도 이 혁명 역사를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내용은 어떨까요? 여기 김일성에 대한 일화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비도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어서 북한은 건국 이래로 자연재해가 없었다. 유명한 서방의 초상화가에게 왜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렸냐고 묻자 나는 사람이 아닌 하느님의 초상화를 그렸다 라고 대답했다. 와? 김정일, 김정은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옷차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패션이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단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정은이 점토로 집을 만들면 집이 생기며 동전을 쥐시면 돈더미가 생긴다 등 창의력이 어메이징합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조선사회과학원 산하 역사연구소에서 정성들여 만든 에피소드인 인데요. 먼저 유포 담당 책임 일꾼들이 부전으로 주민들에게 퍼뜨리면 언론을 통해 선전 후 교과서에 올려 신빙성을 높이는 치밀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검증된 사실들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이들조차 의심을 품게 되는 허무맹랑한 내용들. 그러나 조금의 의문만 제기해도 바로 수용소로 직행해서 다들 쉬쉬한다고 하네요. 21세기에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요즘 북한에서 인싸음식으로 급부상중인 메뉴가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이 음식, 사자머리 고추밥. 잉? 사자머리요? 북한에서의 사자머리 고추는 바로 피망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달콤한 맛이 나서 만내기 고추라고도 불리죠. 2010년쯤 농장 온실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개인 텃밭에서도 기를 만큼 대중화된 작물이라고. 북한에서는 손님들의 소비 수준에 맞춘 저렴한 서민용 음식이 인기를 끌고 오래가는 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안 길거리 음식을 꽉 잡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두부밥, 유부초밥과 비슷한 생김새로 기름에 튀겨낸 얇은 두부 안에 쌀밥을 넣은 간식인데요. 두부밥 한 개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800원,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사자머리 고추밥은 무려 500원. 속을 비워낸 사자머리 고추 안에 옥수수밥과 산나물을 1:1로 섞은 나물밥을 한 공기 정도 가득 넣고 그 위에 양념을 얹은 음식이죠. 북한 장마당의 음식 장사꾼들이 올봄 처음으로 개발한 메뉴로 비싼 쌀밥 대신 가격이 싼 옥수수와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을 사용해 원가를 절감한 건데요. 게다가 양도 더 많아서 한두 개만 먹어도 끼니가 해결되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는 요즘 뜨는 음식 사자머리 고추밥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예로부터 북한 바닷가 지역의 특식이었던 조개밥. 최근 원산 조개밥이라는 새로운 요리로 재단장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잘게 다진 조개살과 내장을 양파, 말린 고추, 마늘을 넣고 볶아냅니다. 이건 흰쌀밥에 넣고 참깨가루, 마늘, 설탕, 소금을 뿌려 잘 비비고요. 다시 조개 껍데기 안에 넣어 곰취잎이나 호박잎에 꽁꽁 싸서 쪄내는 요리이죠. 바다 풍미가 가득한 데다가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느껴진다는데요. 여러 번 익혀낸 거라 잘 쉬지도 않고 모양도 예뻐서 소풍 도시락으로도 딱이라고. 조개밥이 갑자기 핫해진 이유 북한 당국이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조개를 활용하려는 의도. 노동신문은 조개밥이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요리라며 찬양합니다. 쌀과 조개살의 익힘 시간, 부재료의 혼합 비율, 색 살리기 등 요리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다는 거죠. 레시피도 김정은이 직접 전수했다며 대서특필하는데요. 조개밥, 이건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북한 교과서의 머릿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최고 지도자의 말씀이 먼저 나온 후 학습 내용이 제시되는데요. 3대 백도혈통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이름은 이름이 아닌 존함, 볼드체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북한 자체 OS 붉은별에서는 자동으로 두꺼운 글자로 변환됩니다. 이렇듯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교과서들, 출생 과정과 활약상을 보면 거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정말 황당한 내용이 수두룩한데요. 다음은 전쟁 중 김일성의 활약상입니다. 모래로 쌀을 만들어 인민들의 배를 채웠고요. 솔방울을 총알로 바꿔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을 경멸했죠. 가락잎을 타고 큰강을 건너질 않나. 심지어 툭지법까지 쓸 수 있었다고. 김정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한 소학교에 드는 어느 날 세계지도에 그려진 일본 땅을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이 암흑천지가 되면서 호구가 쏟아졌다는 일화. 국어나 영어 지문에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합니다. 풀이 과정을 통해 왜곡된 의식을 키우기 딱 좋죠. 지리 교과서에서 남한 지역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서울과 인천은 세계 최대 공해 도시. 특히 서울 거리는 매연과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뒤섞여 숨쉬기가 가쁘고 하얀 옷들이 금세 까맣게 변해버린다고요. 경기도는 미제 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있는 장소. 전라도는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밀려들면서 기근지대로 변해버린 지역. 제주도가 가관입니다. 해녀들은 하루 종일 바다에서 힘겨운 노예 노동을 강요당한다. 잡는 수산물은 족족 자본가놈들에게 약탈당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다. 등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외에도 광주는 인민봉기의 땅, 국립공단은 노동 착취의 공간. 와? 또한 남한은 미국에 소속된 미해방지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루빨리 미국을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래도 되나 싶은 북한 교과서. 2014년부터는 교과서를 전면 개편, 새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미사일. 표지부터 미사일이고요. 여기저기 사파에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죠. 이걸로 모자라 핵폭탄의 구조와 종류, 미사일 발사 원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세뇌하려는 의도가 낭낭한데요. 교과서의 핵폭탄이라니 역시 놀랍네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북한의 여객기들. 올해 단체로 정비를 받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3년 11개월 만에 정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는 고려항공, 편수가 워낙 제한적이라 한번 떴다 하면 대부분 만석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전 세계 600여 개 항공사 중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렉스, 매년 전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 승무원의 숙련도, 안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기반으로 서열을 매기는데요. 최고점은 별 5개. 고려항공은 세계 유일한 1성급 항공사였습니다만 그나마도 강등되어 무성급 항공사가 되었죠. 1성급도 아깝다는 것. 고려항공이 보유한 16대의 항공기,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구소련제 항공기로 상당히 노화한 상태로 알려졌죠.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은 홈이 파여있는 랜딩기어 타이어, 얼마나 썼는지 반질반질 광이 날 정도이고요. 조종실 장비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이라고.
서비스 환경도 열악합니다. 기내에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만을 제공하고 승무원의 외국어 실력도 부족한 편 증언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착륙할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끄는지 좌석벨트 착용 여부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는 건 기내식입니다. 고려항공의 트레이드마크 미스터리 버거. 포장을 풀면 드러나는 편의점 햄버거보다도 못한 비주얼. 빵 사이에 고기 패티와 슬라이스 치즈, 양상추 조각, 소스가 들어있는데요. 2019년 미국의 잡지 바이스는 이 미스터리 버거를 세계 최악의 기내식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그런데 왜 미스터리 버거일까요? 패티를 무슨 고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향이 나면서 또 닭고기 맛이 나는 게 정체불명인데요. 승무원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래도 나름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거도 제공합니다. 고기 패티 대신 슬라이스 토마토를 넣기. 이외에도 탕수육 떡밥, 카레라이스, 생선튀김, 후르츠 칵테일, 북한탕 콜라, 코카, 탄산단물까지 꽤 여러 메뉴가 있지만요. 외국인 승객들의 후기가 올라올 때면 온라인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편입니다. 하나같이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것. 이를 의식하는지 그럴 때마다 기내식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푸칸. 김밥이 등장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잊을만하면 미스터리 버거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네요. 북한의 기내식 맛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더 궁금하네요. 물론 북한에도 방학은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이죠. 생각보다 기네요. 라고 한다면 오산역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여름방학이 15일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농촌 지원에 동원되기 때문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단축하는 거라고. 북한에도 비상연락망이 있는데요. 문제는 매일이 비상이라는 것.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수시로 불러내는 학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생활 총화를 하고요. 방학 숙제 진행 상황을 검사받습니다. 때마다 청소는 기본, 학교 건물 보수도 합니다. 물론 전부 학생들의 목. 눈이 많이 오는 날엔 학교로 달려가 눈까지 치워야 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간다는 북한 학생들. 방학 중에도 농촌 지원은 의무.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한 걸레잡기 과제도 수행하는데요. 500ml짜리 링거병에 해충을 가득 담아 받쳐야 하죠. 그런데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다. 정말 매일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루 과제를 분담한 후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시키는데요. 전부 수행하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라죠.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도 일한다는. 아니 무슨 애들한테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 기계화된 게 거의 없는 북한. 사실 학생 인력만큼 확실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동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요. 학생의 경우 학교에 의뢰만 하면 만사 오케이. 그래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각자의 체력에 걸맞는 일거리를 준다고는 하네요. 이 와중에도 방학 숙제는 필수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숙제를 한다고. 다들 힘들지만요. 누구보다 방학이 괴로운 건 대학생입니다. 각종 정치 행사에 빠짐없이 동원되는데요. 이걸 전부 따지면 1년 중 6개월이 훌쩍 넘는다고. 논란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파서 현장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리자 담임 교수는 죽더라도 현장에 나와 죽어야 한다며 해당 학생을 현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그냥 방학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최근 북한에서 주목받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밀가루. TV에서도 밀가루 가공 공장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밀가루 관련 요리 프로그램을 자주 내보내고 있는데요. 요리 상식, 빵 만들기 편에서 거품기나 오븐 없이 가정에서 쉽게 빵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동안 민족 음식을 강조해온 요리 상식, 평양 운반, 삼계탕, 원산 조개밥 등 전통 음식을 소개해왔지만요. 빵이 메뉴로 등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또한 밀가루 음식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닭 알삐짜, 햄남새 마리빵, 과일 군빵 등 무려 1500가지의 밀가루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 축전이 있었지만 밀가루라는 하나의 재료로만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렇듯 북한은 주민들의 주식을 기존의 쌀에서 쌀과 밀가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밀가루 음식 먹기 운동.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선전하는데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벌였던 분식 장려 운동이 겹쳐 보이죠. 갑자기 유난스러울 만큼 밀가루를 강조하는 이유 뭘까요? 산이 많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 북한 전체 국토에서 노는 30%뿐 나머지 70%가 밭입니다. 기후 조건도 작물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분단 직후부터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어왔는데요. 쌀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체 작물 찾기에 혈안이 됐죠. 그게 김일성 시대에는 옥수수, 김정일 시대에는 감자였던 것. 이랬던 북한이 밀재배를 적극 강조한 건 2021년 이후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로 해결하지 못한 식량 문제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건 주민들의 선호도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특식으로 가격
가격이 비싼 수입 밀가루를 구입해 빵과 만두, 지짐을 부쳐 세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세련됐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자급률을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밀가루, 국경봉쇄 혹은 국제 곡물가가 상승할 때면 값이 3배 이상 폭등하는 게 일상. 그러나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해본 경험도 농기계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과로 이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밀가루 음식 먹기도 힘드네요. 요즘 핫한 더글놀이, 북한에도 왕따가 있을까요? 북한판 따돌림, 모서리주기, 구석으로 몰린다는 의미인데요. 피해 학생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국가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북한, 그러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언제나 부족한 게 현실. 스스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학교는 학급별로 비용을 분산하고요.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 되는 구조이죠. 이때 학급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아이들, 공개적으로 비판당합니다. 이때 얕잡아 보이게 되면서 모서리주기에 타겟이 된다고 하네요. 북한판 학폭은 패싸움 이 대세입니다. 패거리마다 이름도 있는데요. 밤마다 잘 사는 집 애들로 모인 패와 가난한 아이들이 모인 패가 존재한다는 것. 부자 패는 재산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가 결정되고요. 가난한 패는 무조건 주먹이 센 게 최고입니다. 경국구로 가면 도시 학교가 농촌 학교를 깔보는 분위기인데요.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패싸움도 끊이질 않죠. 이 패거리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무리지어 다니는데요. 클라스가 다른 게요. 나시랑 칼을 들고 싸운다는. 일단 패싸움이 벌어지면 중상을 입는 건 기본. 운 나쁘면 사망 태클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북한 남자에게 옆구리와 목뒤의 흉터쯤은 디폴트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식이 고급 중학교에 올라간다, 맞고 들어오거나 햇싸움에 가담하거나 중 하나일 수 있어. 부모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교육부에 불려다녀서 괴롭다고 하죠. 밤에는 못 나가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 대대적으로 일진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한답게 연좌제를 도입,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까지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죠.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패싸움 사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문제를 바로잡은 게 있었으니, 고시국, 코시국 사태로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저녁 6시 이후로 길거리를 나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패싸움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방에서 K드라마나 보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하죠. 일진도 잡는 코로나네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 뭘까요? 돼지고기입니다. 오랫동안 단백질 섭취 부족에 시달려온 북한, 돼지는 고기 맛을 보게 해주는 핵심 재료였죠. 나름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들이 있는데요. 돼지고기 완자찜, 돼지고기 조림, 돼지고기 빵가루 튀기, 돼지고기를 넣어 담그는 돼지 김치까지. 이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맛이 끝내준다고. 여러 고기 상점들이 있는 평양, 그중 흥성 고기 상점은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기로 유명합니다. 가공실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데요. 돼지고기, 돼지주, 돼지간, 돼지 코운제, 북한어로 꿀밭사인 햄까지 관련 제품만 19가지가 넘는다고. 2층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고 3층에서는 돼지고기 부산물을 이용한 순댓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가난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북한 서민들이 진짜 즐겨 먹는 메뉴는 돼지고기국, 돼지고기에 물을 많이 붓고 삶아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 맑은 국인데요. 맛보다는 부족한 고기로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기 덩어리를 넣어준다고 해도 한두 점 정도. 조리법은 전반적으로 부산 돼지국밥 과 유사합니다. 깨끗이 씻어 푹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고춧가루, 소금, 후추, 마늘, 파 등을 넣어 무쳐내고요. 그릇마다 나눠 담고 국물을 부어 나눠주는 식. 북한만의 차별점이라면 두부가 들어간다는 점 정도. 명절날 아침이면 돼지고기국을 끓여 온 가족이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돼지고기를 해대당 1kg씩 공급해주거든요. 나눠줄 때 대충 뼈째로 뚝뚝 잘라주기 때문에 뭉근하게 국을 끓이는 게 제일 무난한 요리 방법이 된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 네, 북한에는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구분하는 개념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킬로그램으로 판매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 굳이 나누자면 살코기인 떼살과 비계가 있을 뿐. 그래도 올해부터는 부위별 가격을 차별화해서 팔고 있다는데요. 부자들은 암퇴제 갈비와 뒷다리 떼살을,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비계를 구입해 배춧국에 넣거나 반찬에 넣어 조금씩 오랫동안 먹는 편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아직 돼지고기 먹기도 어렵나 보네요. 무상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학비뿐만 아니라 학용품, 교복, 교재, 교통비, 식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1990년까지는 중등교육 대중화가 우리나라보다 10년을 앞섰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굴러갔지만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닥쳐온 고난의 행군, 온갖 배급이 끊기면서 무상교육 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들이 단번에 무너졌죠. 그럼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겨난 게 북한 학생들의 채집활동, 꼬마과제입니다. 뭘까요? 곤충 채집하기? 숙제? 노노. 절대 교육적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 북한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해야 할 꼬마 과제가 있습니다. 보철 50kg, 폐지 5kg,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1kg, 벙어리 장갑 10장, 토끼 가죽 10장. 네, 말만 과제지 일종의 세금. 북한은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듣기 좋게 꼬마 과제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이 구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아이템들이라는 점. 집에 토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을 어디서 얻나요? 결국 부모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사서 학교에 바친다는. 고철 모으기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고철이 씨가 마른 지 오래, 앞을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는 게 북한 아이들의 일상이죠. 바닥에 떨어진 쇠붙이가 없나 살펴보는 거라고. 어쩌다 못이라도 줍는 날에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안 하면 되겠네. 노노. 담임 선생님 주도하에 공개적으로 비판받습니다. 사회에 대해 반항을 한다면 욕을 받고요. 벽보에 이름을 올려 망신을 준다고 하죠. 자식이 여럿인 집은 더 곤란합니다. 차라리 학교에 다니지 말라며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일이 일비재하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제대로 터진 건 고시국 때. 코로나 예방을 목적으로 등교를 전면 통제하고 문을 닫아버린 학교들. 나름 원격 수업을 도입했다지만요. 일단 애들 집에 컴퓨터가 없죠. 안 그래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 이 와중에 꼬마 과제를 강요하는 북한. 등교도 안 하는데 대체 뭔 소리냐며 반발이 극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꼬마 과제는 공화국 청소년의 의무라는 게 북한 당국의 주장. 와, 그래서일까요? 해가 바뀔수록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학교. 꼬마 과제 때문에 기죽어서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마음 편히 놀면서 장사를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게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산에 나무를 뜯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북한은 학교 다니기도 힘드네요. 분단된 지 언 70여 년, 세월이 세월인 만큼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햄버거를 고기겹방, 녹차는 푸른차로 부르는 등 외래어를 전부 한글로 대체하며 고유의 우리말을 사용하려 노력하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명란젓,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알밥젓. 알로 가득한 비주얼, 은근 이 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북한에서 가장 많이 먹는 간식은 설탕 솔솔 뿌린 가마치, 누룽지입니다. 여기서 가마는 솥을 의미한다고. 생선살을 으깬 후 뭉쳐서 만든 어묵, 이건 고깃떡입니다. 쫀득한 어묵의 식감. 떡은 떡인데 물고기로 만든 떡이라는 거죠. 참고로 소시지는 고기 순대라고. 북한의 계란말이는 색삼입니다. 각종 색깔을 넣어 싼다는 의미.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계란을 부칠 때 실고추, 파, 버섯 같은 고명을 넣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부친 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죠. 꼬부랑 국수라고 불리는 라면, 봉지라면과 컵라면도 구분됩니다. 봉지라면은 봉지 즉석국수, 컵라면은 복부 즉석라면이라고. 날이 추우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제비. 북한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국물과 밀가루 반죽으로 양을 늘릴 수 있어 식구 여럿이 먹기 딱 좋은데요. 함경도 지방에서는 고추장을 풀어 맵고 얼큰하게 끓이고, 평안도에서는 소금과 간장을 살짝 넣어 맑고 담백하게 먹는 편이죠. 이 수제비, 북한에서는 뜨더국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뚝뚝 뜯어넣는 것에서 생긴 말인데요. 건지기탕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이외에도 청국장은 썩장, 야채는 남새, 양파는 둥글파, 족발은 발족, 분유는 가루소젓, 연유는 조린젓. 와? 디저트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요즘 돌대 인기가 최고입니다. 케이크. 러시아빵 포르트에서 온 말인데요. 북한에서도 생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남몰래 케이크를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주문자가 원하면 생일의 돌들을 집까지 배달해주고요. 맞춤 제작에 이름까지 새겨주죠. 그렇다면 와플은 뭐라고 부를까요? 운빵 지짐. 와플 기계에 반죽을 넣고 눌러서 지지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의 도넛은 가락지빵. 카스테라는 단설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젤리는 단무, 캐러멜은 기름사탕, 딸기잼은 딸기 단조림, 주스는 과일단물, 식혜는 밥감주. 북한식 음식 표현 처음 듣기에는 어색했는데 이해는 잘 되네요. 북한에서 학생 신분이다. 교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데요.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른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전국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복을 입습니다. 짜자잔. 보기만 해도 칙칙한 느낌. 원래는 이랬지만요. 최근 새 교복 또한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색상과 디자인을 다양화했다는데요. 초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핑크 원피스, 남학생은 파란색으로 발랄한 분위기를 냈고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와 대학생 교복은 보상하면서 등잔한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초딩과 고딩을 구분하는 요소는 붉은 넥타이. 소년단의 상징인데요. 고급 중학교부터는 청년 동맨 배지로 바꿔 달고요. 성인이 되면 백두혈통의 초상 휘장으로 바뀌죠. 심장과 가까운 왼쪽 가슴. 이렇듯 뭔가를 늘 착용하는데요. 그래도 좀 허전한데? 네, 명찰이 없습니다. 개인은 오로지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는 북한. 개인의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아무리 북한이라도 한창 먹부릴 나이. 수선은 필수입니다. 받은 유니폼을 몸에 꼭 맞게 줄여 입고요. 비슷한 색깔
색깔의 원단을 사용해 아예 만들어입기도 하는데요. 새학기만 되면 국내 인기 있는 재봉집은 교복을 만들거나 수선하려는 여학생들로 붐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엔 새학기가 되어도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난으로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 여기엔 교복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교복은 무상배급이 원칙입니다. 공급 주기는 2년, 공짜인 만큼 과정은 꽤 험난하죠. 여러 절차를 거쳐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 교복을 받아보기까지 반년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난으로 중단되는 게 현실이죠. 그럴 땐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사입는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 학교에 갈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한화로 40만원가량이 소요된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에선 버거운 금액이라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것. 이걸 의식한 김정은, 질 좋은 교복을 빠짐없이 공급하라고 했지만요. 신입생 한정 혜택일 뿐 기존 학생들에게는 공급된 게 없어서 학부모들의 곡소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한반도에서는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나라라면 바로 삼계탕을 떠올리겠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복날 으뜸 보양식으로 꼽히는 건 단고기, 개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식용 금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거부감은 커녕 없어서 못 먹는데요. 영양가가 높고 달달하다며 단고기라 불리고요. 한복철에 단고기 국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보약이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죠. 단고기 인기가 절정인 시기는 역시 삼복철입니다. 조선요리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고기 요리 경연이 펼쳐지고요. 각종 민족 식당에서는 단고기 요리를 선보이죠. 단고기국, 단고기 다리찜, 단고기 갈비찜 등 종류도 다양하다는,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여름에 단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통념이 생겨났죠. 심지어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단고기집에는 식자재를 공급해줬다고. 그러나 이런 삼복철 풍경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단고기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는 게 일상이었지만요. 요즘은 파리만 날린다는 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아졌는데요. 단고기가 갑자기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 주민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비싼 단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민들, 대안으로 가성비 높은 토끼곰탕을 식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살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토끼고기, 훌륭한 영양 공급원인데다가 직접 키워서 잡아먹으니 가급자족도 가능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격이라고 하죠. 토끼곰탕이라 굳이 맛보고 싶진 않네요. 격려하는 북한 아이들, 하나같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소년단의 상징. 북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학생 조직입니다. 조직은 곧 사회 통제망.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조직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처음 가입하는 조직이 조선소년단이죠. 어려서부터 군대식 정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라고. 8세부터 14세까지의 학생들이 소속되는 곳으로 빨간 넥타이는 소년단원의 제복입니다. 선열들의 피가 스며있다는 의미. 항상 그 의미를 새기면서 깨끗하게 빨아 다린 후 반듯하게 착용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조선소년단은 1946년에 창설됐습니다. 공산국과 소련의 소년조직 피오네르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특이한 경례 동작도 모두 피오네르에서 하던 것. 창설 초기에는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병 부대였지만요. 지금은 충성심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습니다. 백두혈통 유일 독재체제를 내면부터 주입해 정당화시키는 것, 각종 행사와 노동현장에 도 동원되는 등 귀찮은 점이 참 많은데요. 의외로 북한 어린이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고학년 선배들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소년단 활동이 우수하면 배움의 천리길 같은 답사 캠페인에도 참가할 수 있거든요. 조선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엔 매년 입단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소년단 행진곡을 부르며 입장하고요. 지역 간부들이 직접 빨간 넥타이를 메어주죠. 모범생이라면 훨씬 이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경쟁 심리를 위해 1년에 3차례로 나눠 입단시킨다고 하네요. 1차는 김정일의 생일 6월 16일, 2차는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나머지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6월 6일에 입단한다고. 자연스럽게 1, 2차 조기 가입자들은 자부심이 넘쳐나고요. 3차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소년단의 상부조직은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입니다. 약 청년동맹, 15세가 되면 조선소년단을 졸업하고 청년동맹에 들어가 30살까지 몸담는다고 하죠. 평생 군대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북한의 식당들, 거리마다 전세계 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족음식 전문 식당만이 즐비합니다. 여기 북한식 국밥 온반이 있습니다. 장국밥의 일종으로 닭이나 꿩 또는 소고기를 구워 우려낸 국물을 밥에 끼얹는 음식인데요. 겨울철 즐겨 먹는 별미로 지방에 따라 재료와 고명의 종류가 다릅니다. 평양 냉면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평양의 4대 음식 평양냉면, 녹두지짐, 대동강 숭어국, 그리고 평양 온반입니다. 평양의 국영식당에서는 육수로 닭고기를 사용하는 조리법이 표준입니다.
평준화되어 있는데요. 고명으로는 별대로 쭉쭉 찢은 닭고기와 버섯, 당근, 호박, 달걀 지단을 올리죠. 여기서 신기한 건 옥두 찌짐도 올린다는 점. 빨리 식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하죠. 여기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연인이었던 의경과 형달, 형달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자 의경은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춘, 겨울날 온반을 치마폭에 감싸 가져다 주는데요. 밥에 여러 고명을 올려 뜨거운 국을 붓고 식지 않도록 지짐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 후 평양에서는 의경과 형달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는 의미를 담아 결혼식상에 온반을 올리게 되었다고. 다양한 비빔밥의 전성시대였던 조선시대, 3대 비빔밥으로 꼽혔던 건 평양비빔밥, 진주비빔밥, 해주비빔밥입니다. 볶은 쇠고기와 갖은 야채를 얹은 평양비빔밥, 가운데에 소고기 육회를 올린 진주비빔밥, 그 중에서도 황해도 향토 음식인 해주비빔밥은 좀 더 독특합니다. 해주교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리적으로 산, 평야, 바다를 모두 끼고 있어 다양한 식재료가 풍성했던 해주, 도라지, 고사리, 버섯 등의 야채와 해삼, 전복, 조개 같은 해산물,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을 얹어 비벼 먹습니다. 여기에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구워서 부스러뜨려 먹는 게 포인트. 밥 한 그릇에 산해 진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해주 교반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비계 기름에 볶은 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황해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고열량의 지방을 섭취하려는 의도인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해주는 짠지밥도 유명합니다. 김치를 짠지라고 부르는 황해도 지역, 잘게 썬 돼지비계를 넣고 자글자글 기름을 낸 후 겨울철 김장김치를 볶아 밥과 함께 그릇에 담아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던 김치가 주재료라 서민들도 자주 해먹을 수 있었던 메뉴라고. 평양온반과 해주교반 둘 다 맛있겠네요. 북한 초딩의 하루 일과 살펴볼까요? 오전 8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북한 학교. 학생들은 7시쯤 되면 학교로 향하는데요. 마을별로 한 곳에 모여 인솔자를 따라 대열을 맞추고요. 노래를 부르며 학교 교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드높이는 혁명가요. 교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칠판 위에 걸려있는 백두열통의 초상화입니다. 7시 40분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독보회를 진행하는데요. 독보회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신문을 읽는 사상교육이 입니다. 학습이라기보다는 세뇌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드디어 수업 시작. 45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수업 중 존다, 선생님이 항상 품고 다니는 1m짜리 나무 막대기, 지시봉으로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3교시 후엔 업간 체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운동장에 나가 20분간 소년 율동 체조나 건강 태권도를 하죠. 긴장된 몸을 풀어 학업 효율을 높여준다고. 그렇게 4교시가 끝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밥을 준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급식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도시락을 싸오냐? 너. 교내에서 밥을 먹는 건 위생상 좋지 않다며 아무것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도 안 주지, 도시락도 못 까먹지. 그럼 굶냐고요?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됩니다. 점심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긴 편이라고. 밥 먹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 공식적인 수업은 오전에 진행한 4교시 분, 오후엔 과외 활동을 시작합니다. 매일 다른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오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하죠. 특별 활동도 있습니다. 바로 소조 활동. 음악 소조, 미술 소조, 체육 소조 등 다양한데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소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라스트팡은 생산 활동입니다. 노동. 북한에서 학생들의 노동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특히 농사일을 많이 한다고. 뭐 이런저런 과외 활동이 끝나면 4시 반 정도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토요일이라고 노는 건 아닙니다. 생활 총화가 열리거든요. 같은 반 친구들이 운동장에 모여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 한 명이 앞으로 나가면 여러 명이 그 학생이 잘못한 일을 고발하는데요. 없어도 지원해 한다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 같다. 부모님 직장에 자식 교육이 엉망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걸 받으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죠. 북한에서 초딩으로 살아남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북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식재료나 조리법들이 많습니다. 먼저 피밥, 돼지피 볶음밥입니다. 찹쌀과 맵쌀을 7:3 비율로 넣고 여러가지 채소들을 어우러지게 볶기, 그리고 돼지피를 부은 뒤 휘젓는 독특한 요리입니다. 주재료가 돼지피라니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요. 순대 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익숙한 느낌이죠. 의외로 비린내가 전혀 없고 고소해서 막상 맛보면 한 공기만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영채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문화어로 영채라고 불리는 큰 다당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북부지역이 원산지인 식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고 맛도 뛰어난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로 김치를 담그거나 겉절이를 무쳐먹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에 알싸한 맛이라고. 노치떡은 북한 대표 추석 음식입니다. 기장이나 찹쌀가루를 엿기름에 식혀서 둥글 넓적하게 반죽한 뒤 노르스름하게 지져먹는 떡으로 달달하고 쫀득쫀득한 북한식 디저트이죠. 보통 추석 전날이면 집집마다 큰 가마솥 뚜껑에
노치를 구워내고요. 명절 음식상에 올리고 남은 건 겨우내 보관해뒀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다고 하네요. 갯벌이 잘 발달된 남포시 인근 서양 이 지역에서 조개를 먹는 방법이 꽤 특이합니다. 자갈 위에 조개를 잔뜩 올리고 휘발유를 부어버리기, 일명 남포 조개구이로 불을 붙여 조개입이 벌어질 때까지 구워내는데요. 의외로 휘발유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묵을 고깃떡이라고 부르는 북한, 매기 고깃떡은 북한의 가정에서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말랑말랑해서 먹기 좋아 소화가 잘 된다는데요. 이외에도 매기보쌈, 매기전골, 매기껍질냉채, 매기레몬튀김 등 이색 매기 요리가 넘쳐납니다. 다른 생선도 많은데 왜 하필 매기일까요? 북한은 다른 양식에 비해 돈이 덜 드는 민물고기 양식을 선호합니다. 그중 매기는 병에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다른 어종에 비해 기르기가 쉽고요. 적은 사료로 단기간에 크는 생선이죠. 피박과 매기고깃떡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북한 유치원 안에는 북한 버전 어린이집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다가소, 신생아반, 젖먹이반, 젖대기반, 유치원 준비반 있죠.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강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심기입니다. 여기 미스테리한 교실이 있습니다. 교양실, 이 안에선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몸가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백두혈통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거든요. 이후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급 중학교에 입학하고요. 졸업 후 군대에 갈지 대학에 입학할지 진로를 결정한 뒤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렇다면 북한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임용고시가 필수이지만요, 북한은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채용이 됩니다. 교사의 지위는 우리보다도 더 높은 편, 직업적 혁명가로 불리고 조직에 20년 이상 종사한다면 노령영웅의 칭호도 부여받는다고. 하지만 월급은 반대, 명예와 별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죠. 북한 교사의 월급은 5천원 내외, 쌀 1kg도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학교에 매여있어 투잡도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월급과 배급에 의존해야 해서 1년 내내 어려운 처지입니다.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요, 간부들이 승인해주기는커녕 위협을 한다고. 교사들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과외, 학교에 비밀로 붙이고 몰래 빠져나가는 건데요.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사교육 열풍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가문을 살릴 수 있다 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덕분. 그러나 사교육을 금기시하는 북한, 자본주의를 인증하는 꼴이라며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사교육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요. 가정교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그 사람이 속한 정치조직에 통보되고요. 고용한 학부모는 즉시 체포될 거라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학부모들, 훔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과외를 시키는 건데 웬 반동 취급이냐는 것. 몰래 과외를 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고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어딜 가나 교육열은 대단하네요.